레드기에서 유니폼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선수 박찬수 선수. 반대편의 임동혁 선수는 이제 막 08, 09 시즌에 1승 올리면서 단지 1승 9패의 성적으로 초라한 성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임동혁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승리 외에 답이 없습니다. 과연 박찬수를 상대로 그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박찬수 선수와 임동혁 선수가 펼치는 경기입니다. 레이더스 2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세트 먼저 케이튼 벨지겐스의 박찬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6시고요. 보라색 저그입니다. 계속해서 12시에 저그는 임동혁 선수입니다. 위메이드 폭스의 녹색으로 시작합니다. 예, 임동혁 선수. 네, 프로게이머에게 있어서 반년 동안 승리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1년 6개월간 승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바로 최근에 멋지게 또 김남기 선수를 프로리그에서 꺾어주면서 드디어 그 승리의 짜릿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공시전은 아니지만, 예, 다른 대회에서도 요즘에 승리를 거둬주면서 최근 다시 한번 상승세, 처음 데뷔 때의 그런 자신감을 찾을 만한 승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박찬수 선수라 하더라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임동혁 선수. 일단 그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분위기에 더 플러스 돼서 이미 그 1승을 거둔 것이 또 저그전이었고, 게다가 레이더스한테 2였습니다. 자, 임동혁 선수가 좀 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숫자가 너무나도 미비했습니다. 임동혁 선수에게 거는 그 기대치에 비하면요. 박찬수 선수 하면 저그전 할 때 이렇게 먼저 스푸닝을 가는 그런 특성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동혁 선수가 오히려 준비했을 때는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저분 바로 바꿨네요. 네. 예, 바로 바뀌었습니다. 저 지역부의 끝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도 뭐, 네. 응원하시는 또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양 팀 다 팽팽하고, 이번 경기를 잡는 팀이 이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가장 또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예, 세 번째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 세 번째 경기는 바로 팀플레이 아니었겠습니까? 팀플레이를 이기는 팀의 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팀플레이 대신에 이렇게 개인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3경기가 정말 중요한 허리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초반부터 이제부터 처음부터 아주 상당히 그 치열한 눈치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커넥폴도 네. 없기 때문에 레오가 팀플레이 늦고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컨트롤이 너무나도 좋아지면서 네. 예, 뮤탄을 안전하게 가기만 하면 예, 선수들이 경기를 잘 펼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대방의 본질을 훤히 내다보면서 경기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양 선수 모두 서로의 움직임에 맞춰서 예, 플레이를 하는데 임동혁 선수가 먼저 앞마당 지역에 드론을 멀티할 지금 준비를 예, 양 선수가 뭐 비슷하게 하고 있네요. 똑같이 9시와 3시 지역에 대처를 펼칠 준비 임동혁 선수는 펼쳤고요. 뒤이어서 박찬수 선수 역시 대처를 펼칩니다. 두번 계속 맞춰가는 분위기.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저그 대 저그. 일단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동족전의 그 변수는 박세윤 선수가 그 변수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동족전 저그 대 저그는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이어지게 될지요. 자, 서버리 생산하고 있는 임동혁 선수 12시입니다. 그렇죠.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그래도 변수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그전만큼 변수가 많은 종족전이 없거든요. 단 한 번의 컨트롤 실수로 무너지는 경우가 저그전입니다. 그래서 저그전을 잘하는 선수는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만큼 단 한 번의 실수가 바로 끝이에요. 저글링 같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위치 잡는 것도 그렇고, 예, 뭐 지금도 일단은 예, 그런 저글링의 싸움에 있어서 한 번의 실수가 앞마당 멀티 파괴라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예, 지금은 조금 더 공격적인 건 임동혁 선수가 예, 저글링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6기까지 채워서 밑으로 올라왔는데요. 임동혁 선수 역시 상대편을 살펴봤습니다만 박찬수 선수의 병력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더 이상의 전진은 신경 쓰지 않은 임동혁 선수 병력들을 일단 뒤쪽으로 뺍니다. 본진 지역까지 빼고 있는 임동혁 선수.
이야, 앞마당 완성되자마자 가스를 지급하려는 생각인데요. 이런 가스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드론을 3개를 더 보충하는 그 타이밍에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시간만 넘기게 되면 뮤탈과, 물론 뮤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드론이 없지만 스컬즈만 섞어줘도 되거든요. 일단은 임동혁 선수가 조금 더 욕심을 먼저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임동혁 선수가 스포닝풀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본진에서도 가스를 먼저 지는 그런 빌드를 선택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박찬수 선수보다 이렇게 가스 보유량이 적어도 150 정도는 앞서 나가는 거는 스컬디 2개 정도 더 찍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가스적으로는요. 네. 자, 이미 가스를 채취하고 있는 임동혁 선수에 비해서 박찬수 선수는 아직까지 완성이 덜 됐고, 예,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쪽은 박찬수 선수이긴 한데, 네. 이런 승부를 띄우는 앞마당을 먹자마자 가스를 2기로 지금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스 차이를 스컬지로 재미봐야 되는데 뮤탈 컨트롤로 극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뮤탈 더 모았습니다. 박찬수 선수 이제 스컬지를 대동해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진 지역에서 상대편 병력을 맞아 준비를 하고 있는 임동혁 선수. 일단 나왔던 뮤탈의 장기 하나 잘렸고요. 임동혁, 예, 뮤탈 끊어지기 플레이에 지금 적잖이 방어를 하고 하셨네요. 아, 그러면서 피해가 많아요. 자, 그래서 올라옵니다. 뒤쪽 또 이번 잡고 골라라 임동혁. 예, 이 스컬지 제일 먼저 못하면 임동혁 선수 끌려간다. 스컬지 잡혔고 또 잡히고 스컬지 붙었죠. 예, 추가되는 유닛이 박찬수 선수는 있는 반면에 자, 늦습니다, 임동혁 선수! 야, 뒤쪽에서 오는데 약간 타이밍이 없습니다. 끊어졌네! 실패! 아, 다 잡혔고, 근데 뒤쪽에 한번 두 개 뮤탄을 지금! 이렇게 되면, 나오고 아웃이에요! 이거 아웃되네요! 뮤탄에서 간기도! 야, 간기도 터집니다만, 이제 규동 사냥만 남았습니다, 박찬수! 예, KT보 매직에스의 박찬수의 영입이! 팀을 사냥권으로 올리는데, 이거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야, 드론 이렇게 죽어가면, 가능성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 스컬트로 또 다시 뮤탄 요격 준비하는데 그것을 다 떨구고 있습니다. 다 떨궜고 박찬수 다시 한번 붙어주면서 뮤탄 잡아줍니다. 이제 임동혁 마지막 선택은 저글링. 마지막 희망인데요. 이 저글링이 마지막 희망인데, 야, 이 의도 또한 간파하고 막으러 오고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봉쇄당했습니다. 뮤탄에서 저글링을 사냥하고 있고 이것조차 이제 막히려면 임동혁을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완벽합니다. 올라온다 스컬지 또 예. 스컬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경기 운영은 완벽합니다. 공격과 수비, 상대방의 스컬지 두 개가 빠져있는 빈틈을 노리는 플레이. 아, 이거 임동혁 선수 스컬지 두 개의 부재가 이렇게 공중에서의 교전에 약해지는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말았어요. 자, 남은 드론을 사냥하고 있는 박찬수 선수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1승에 이어서 두 번째 승리가 바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박찬수! 첫 번째 뮤탈리스크! 공격의 기운 승리까지 너무나도 부드럽게 연결시킨 박찬수 선수! 그냥 너무나 솔직히 개념 매직에서 유니폼을 입은 채로 두 번째 승리를 낚아채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자신에게 적응 기간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예, 이적하자마자 예, 바로 또 더블헤더 경기에서 개막주의 경기 그리고 오늘까지 2점 2승을 기록을 합니다. 네, 박찬수 선수가 세 번째 세트 임동혁 선수를 잡아주면서 개념 매직에서 다시 한번 2대1로 앞서갑니다.